때문이었어? 팁장이가 왔는데 비염 치료를 그동안 받았어요. 저희는 이제 코가 안 좋으니까 코가 이렇게 하는 현상 있잖아요. 이렇게 벌렁벌렁. 그게 저희는 이제 비염 때문인지 알고 그동안 비염 치료만 받았거든요. 뭐 음성틱은 없는데 최근 들어서 가끔씩 뭐 이런 증상이 있고요. 처음에 시작한 게 뭐 이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머리를 이렇게 오른쪽으로 반복적으로 돌리더라고요. 음성틱은 여러 가지 하네. 그리고 지금은 자기도 모르게 평상시 괜찮은데 특히 걸어갈 때 어깨를 이렇게 해요. 그리고 잠잘 때 누워있으면 그게 심해지는 거죠. 언제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? 몇 개월 안 됐어요. 운동틱이 나오기 나타나기 시작한 건 8개월. 아이고요. 많이 써. 컨디션 어때? 그래. 괜찮아? 응. 낮에도 착용하고 있어? 그 장치? 응. 학교에서도 착용해? 네, 하고. 컨디션 어땠어? 어떤 면이 많이 좋아졌어요? 아빠 보기. 학교에 갔었는데 선생님이 이제 눈에 띌 정도로 뭐 전혀 발견할 수 없다고. 아빠 보기에는 점수를 쓰면 몇 점? 점수로 하면 90점. 90점이나? 네. 네. 빨리 좋아졌네. 어땠어요? 이제 다 좋고요. 꾸준한 것 같아요. 처음에만 나빠졌다가 뭐 이렇게 이제 안 좋아졌다가 이렇게 하더니 계속 꾸준하니 이제 좋아진 것 같아요. 100점 만점에 몇 점이야? 90점. 아빠 생각은 한 애기 몇 점 정도 좋아진 것 같아요? 95점 정도? 95점 정도. 예. 네. 그동안 어땠어요? 지켜봤는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완치가 된 것 같아가지고요. 아빠 보기에는? 네. 아빠가 한 달 동안 지켜보고 봤을 때는 현재까지는 전혀 안 나타나요. 네.